예, 아재입니다. 샤워기 빼다가 개깜놀 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PPC 배관이었어요, 원래. 근데 자꾸 새니까 온수 라인이 PB 파이프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화장실을 살면서 공사를 하니까 뒷부분을 파갖고 뒷방을 쳐놓은 건데, 이렇게 샤워기 엘보랑 같이 PPC CF가 딸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최소한 이런 거 제품 사용해서 고정해 놨어야 됐어요. 뒤에 한번 볼게요. 속고 따놓은 데를. 이렇게 뒷방을 쳐놓는 경우가 많아요. 살면서 공사하니까 화장실 타일 손상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쪽도 거실인데 샤워기를 빼니까 온수 PPC 파이프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화장실 공사 다 하고 세팅 기사가 보면 완전히 멘붕 터지죠. 이럴 때 이렇게 딸려 나와요. 이렇게 시공들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이런 식으로 든지 간에 앞전 사진처럼 피스 고정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좀잘좀 다음 사람 생각해서 좀잘좀 시공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피스 고정해 놔야지 샤워기를 풀르고 다시 체결할 때 파이프가 안 돌아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팅 기사가 샤워기 쪼우다가 물 터져요.